올 한해 전국 재개발과 재건축 분양 물량이 역대 가장 많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 분석 결과 올해 전국 정비사업 분양 물량은 122개 단지 12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만 4천여 가구, 서울은 1만 6천여 가구가 공급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은 3.9%로 조사됐습니다. 가공식품, 외식비, 교통요금 등의 인상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3월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7포인트 올라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입 구직자들이 바라는 초봉이 4천만 원 수준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가 대학교 졸업 예정자 등 신입 구직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평균 희망 연봉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64만 원 늘어난 3,94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희망 초봉은 남성은 평균 4,200만 원, 여성은 3,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95% 넘는 응답자는 초봉 수준이 입사 지원 결정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는 절반 넘는 54.4%가 대기업을 꼽았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